네, 계속해서 얼터드 스케일 연습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얼터드 스케일을 다 아시듯이 많은 텐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플랫 9, 샵 9, 그다음에 샵 11, 플랫 13 이런 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게 맞는 음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양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얼터드를 사용함으로써 그냥 기본적인 다이아토닉 안에서의 진행에서 조금 더 색깔을 더 부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터드 스케일 계속해서 연습하시겠습니다. 네. 앞전 소주제에서는 상행하는 패턴으로 연습하셨다면 이번에는 하행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얼터 스케일 하행 진행 연습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2, 5, 1 진행에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터 스케일 연습 패턴, 하행하고 상행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얼터드 스케일 계속하고 계신데요. 하행했다 상행하는 연습 또는 하행하는 연습 패턴을 곡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은 Autumn Leaves입니다.